108산사순례기도회 회주 혜자 스님이 부처님 탄생 성지 네팔 룸비니에 한국 전통 평화의 종을 세운 데 이어 현지 아이들을 위한 자비행을 펼쳤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108 선해초등학교를 찾아 학용품을 전하며 중단 없는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네팔 룸비니에서 황민호 기자입니다. 서툰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학생들. 한국에서 온 108 순례 기도회 회원들을 학교 밖 몽고까지 마중 나와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선목 혜자 스님은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우물부터 살펴봅니다. 날마다 몽곳에서 물을 길러와야만 했던 아이들을 위해 스님은 최근 학교 안에 우물을 설치했습니다. 물이 잘 나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아이들의 환한 미소에 응답하며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 정도 물 나오면 뭐 충분하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고 108산사 순례기도회 회원들이 아이들 한명한 명에게 직접 교복과 책가방을 전달합니다. 선물을 받아든 아이들은 환한 웃음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이런 아이들을 쳐다보는 회원들은 뿌듯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서울에서 우리 108산사 우리 여러분들의 어머니 같고 할머니 같은 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왔습니다. 아주 108선해초등학교는 혜자 스님과 108산사 순례의 기도회가 부처님 탄생지 네팔 룸비니에 거주하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 건립에 나서 2013년 개교했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이 학교가 문을 열기 전까지는 걸어서 꼬박 3, 4시간 넘게 걸리는 학교를 오가야 했습니다. 스님과 108산사 순례의 회원들의 꾸준한 후원 덕에 현재 학교에는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니며 지역 명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잘 자라서 정말 부처님 나라에 불성의 씨앗이 있는 아이들이 정말 이 네팔에 후에 인재들이 크게 돼서 나라를 크게 이끌 인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한국의 각 종교계는 동남아 개발 도상국을 중심으로 소외 계층의 교육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구호단체 관계자들은 여러 단체들이 학교만 세워놓고 꾸준한 후원을 하지 않으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폐교되는 학교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108선의 초등학교를 직접 찾은 혜자 스님은 아이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앞으로도 열과 성을 다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팔 룸비니에서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